충격받으시군요. 아유,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을 빼고 저 소리를 약간 부르고 프라노를 좀 열한 김동현 연출입니다. 네. 아, 맨 처음에 이제 녹사를 만나는 장소로도 그 신영원의 앞뒤를 쓰는 게 있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이제 죽는 장소도 신영원의 앞뒤를 쓰는 게 있고, 그리고 이게 시간이 흐름이었으면 좋겠고, 녹사한 집에서 처음에 시라노가 녹사를 오랜만에 만났는데, 어릴 때 만났던 오랜만에 만났을 때는 아침이고,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죽기 전에 안 보신 분 10%라고 했었어요. 그때 저녁, 저녁에 시라노가 찾아오잖아요. 읽어서 그게 어떤 삶의 순환이고 시간인 거고, 이것에 그 통해서 대본화 시킨 거죠. 뭐 이막 같은 경우에는 좀 전쟁 장면의 느낌을 와야겠죠. 그래서 뭐 이막 오프닝 때는 되게 많은 거를 그 장면 안에 넣어야 돼서 작품 부대는 싸우고 있다. 그리고 굉장히 힘든 싸움이고 이들은 쫓겨서 고립된다. 이게 말로만이 아니라 시각적으로 그 힘듦을 왜 느꼈으면 좋겠고, 그 와중에 시라노는 부대원들을 헌신하며 편지도 옮긴다. 근데 이게 편지만 옮기면 안 싸우고 애들싫어 사람들은 싸우는데 시라노 맨날 편지만 달라? 이렇게 표현될 수도 있어서 그게 시라노 그 와중에도 크리티앙도 보호해야 돼요. 네, 맞아요. 크리티앙을 보호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 헌신을 하고, 그 와중에 편지도 나르고 완전 바쁜 사람이죠. 근데 그 부분이 잘 설명이 안 되면 뒤에서 느껴지는 여러 가지의 시라노와 크리티안과 또 로산이 만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도 문제가 있어요. 낭만주의는 거의 다 진짜 진정한 아름다움이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들이거든요. 근데 시라노도 크리티안을 통해서 본인이 진짜 완벽한 아름다움에 대해서 완성시키고 싶었던 인물로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아름다운 시를 읽는 거는 외적으로의 아름다움이 완벽하지가 않은 거예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거죠. 그럼 그 시라노나 둘이서 완벽하면 이 노래 불렀을 때 나왔던 그게 완벽한 아름다움이라고 생각하지. 자기가 너무나 사랑하는 여자한테 완벽하게 아름다움이고 싶었던 부분이 있는 거죠. 저 크리스티앙한테 내 정신이나 내 맑은 영혼을 담으면 내가 가장 좋아하는 목사한테 완벽한 아름다움을 선물할 수 있다는 마음 때문에. 그렇죠. 알았어? 알았어 몰랐어? ABC! ABC 알았어 몰랐어? 원작에서는 그 보면 녹사님도 굉장히 문학적 소양이 있는 사람이었고, 그거를 더 확대를 해서 어릴 때부터 녹사님과 시라노 서로 영향을 주고받았고, 굉장히 같이 닮아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녹사님 마음속에는 그 시라노한테 영향받은 어떠한 부분이 있다. 나중에 깨닫게 되는 거죠, 그거를. 근데 왜 그러면 록사는 크리티안을 또 사랑하게 되냐, 뭐 이런 것도 논리적으로 해결을 해야 되고 드라마적으로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 얼마 전에 각색 같이 했던 수빈 작가랑 딸을 작업하면서 밥 먹으면서 얘기를 하는데, 순영원에서 군대에서 넣을 걸 그랬어요 라고 하더라고. 오해할까봐, 사람들이 수녀가 됐을까봐. 아. 옥산이 수녀인 게 아니거든. 아~ 수녀원하고 같이 지내는, 네, 이제 약간 속절을 떠나서 같이 지내고 있을 거고, 우리가 생각한 옥산은 거기서도 글을 쓰고, 여성 문학도 내고, 다른 식의 예술적인 활동을 계속하고 있을 거다. 조용히 그 일에 매진을 하고 있을 거다. 결국, 록산도, 계속 시라노처럼 싸우고 있다. 이게 정말 독산 집 장면이네요. 이제 어찌 하고 있는 게 연출님이 이해를 먼저 끝내시네요. 네. 극장 사이즈와 우리가 경사 무대를 쓰면서 이렇게 전환될 수 있는 세트의 한계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경사 무대에서 전환이 되려면 굉장히 복잡해지거든요. 모르겠어요. 또 재연을 하고 다음 공연을 할 때는 훨씬 더 좋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지 않을까. 비극이지만 그 삶 자체도 굉장히 자기의 코하고 닮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코를 보면 우스꽝스럽지만 본인한테 비극인 거잖아요. 그렇죠. 네. 우리가
시라노를 이해할 때 이 사람을 보고 웃을 수 있어야 돼요. 첫 번째는 시라노는 그걸 원했을 거예요. 날 보고 웃는 사람들을 원했을 거고, 그리고 날 보고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어느 한 사람을 원했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날 보고 웃었으면 좋겠지만 누군가 한 사람은 날 보고 울어줬으면 덕독으로 생각을 했을 거다. 그게 이제 엔딩으로 가면은 그 부분인 거고, 많은 부분은 나 때문에 웃어라 라고 했을 것 같아요. 시라노. 뭐 마지막에 뭐 어느 시인이 정치가들을 했다라는 시라노 본인이 아니었을까, 자기 얘기했을 것 같아요. 그것도 뭐 거의 다 누구 얘기했을까. 우리를 즐겁게 해줬던 사람의 슬픔에 대해서 너무 마음이 아프잖아요. 사랑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무대에 있는 배우분들 그리고 스태프분들 끝나는 날까지 시라노 열심히 할 테니까 많은 사랑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아, 수고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